서로 샬롬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오늘도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지금 이 11월인데 날씨가 90도가 넘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들 건강, 연약하지만 우리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배우러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암송구절 지난주 숙제 뭐였죠? 디모데 후서 뭐 몇 장 몇 절이죠?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낭송해 보겠습니다. 공식에 맞춰서 시작.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많이들 외우셨죠? 또 평소 실력으로도 낭송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성경이 무엇에 유익한가? 네 가지에 유익하다. 네 가지가 뭐죠?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물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지만 정말 성경은 길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네, 구원의 길과 더불어 어떤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길을 성경이 보여줌과 동시에 그렇게 구원의 길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길을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길 중에 길은 뭐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길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의 길이니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에게 길 대신 예수님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행할 정로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이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훈이다. 교훈. 성경이 네 가지에 유익하다 했을 때 교훈은 뭘 말하는가? 우리가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교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길을 잘 가면 좋겠는데 길을 가다가 삐딱하게 이탈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다가 아차 해가지고 엉뚱한 데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죠. 그때 성경은 네가 지금 잘못된 길로 접어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책망을 해 주십니다. 어디서 네가 잘못된 엑시트에서 나왔는지, 지금 정로는 이것인데 어디에서 이탈했는지, 어디에서 잘못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책망이죠. 근데 이렇게 잘못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계속 제 길을 못 찾고 헤매일 수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이 정로로 다시 돌이키기가 어렵단 말이죠. 근데 우리로 하여금 이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힘, 그것이 바로 바르게함입니다. 바르게함.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 바르게함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제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했을 때 이 교육이란 말은 특히 트레이닝, 훈련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길,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의의 길에 이렇게 자꾸 들락날락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길에 계속 정진할 수 있도록 그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는데 유익하다. 지금까지 살면서 전에는 자꾸 이런저런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길을 잘 가다가 삐딱하게 나와서 헤매이고 또 다시 정신 차리고 제 길로 돌아오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고 그것이 또 횟수가 많았다면 이제 점차로 의로 교육을 받는 가운데 그런 빈도, 그런 횟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가 이 의 길로, 평강의 길로, 생명길로 계속 갈 수 있게 해주는데 성경이 유익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네 가지에 유익한데 길을 보여주는데 유익하고 그 길에서 어떻게 이탈했는지 깨우쳐주는데 유익하고 다시 정로로 돌이켜 살 수 있게 해주는데 유익하고 그 길에서 계속 stay the course 그 길을 계속 정진해서 갈 수 있게 우리를 훈련시켜주는데 유익하다. 그래서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책이 아니다. 인간의 언어로 쓰여져 있지만 무슨 감동으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할 때 감동이라는 표현은 숨을 불어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breathe in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소위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감. 영감. inspiration. 인이란 말은 안으로 spirit, spire란 말은 호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불어넣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inspiration, 영감. 이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하고 남편을 먼저 보낸 할머니하고 공통점이 있대요.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하고 남편을 여인 할머니 공통점 뭐라고요? 영감이 없다.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영감. 이 무슨 말인지 아직도 전달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감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영감이 필요해요. 근데 성령의 영감이 그득 담겨있는 책 영감의 강물이 넘쳐흐르는 책이 바로 성경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에 유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그리고 인간이 마땅히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길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책이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숙제 낭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공식에 맞춰서 같이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암송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교재 목적이 이끄는 양요 이러한 책을 공부하게 되는데 아직 이 교재 안 받으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주세요. 안 받으신 분. 교재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다 받으신 것 같네요. 김은 집사님, 우리 점석 장로님 계시니까 혹시 교재 필요하신 분 있으면 이 교재를 좀 구비해 주시고요. 제목이 목적이 이끄는 양육 Purpose Driven Curriculum입니다. 이 저자가 누구로 나와 있어요? 저자가
릭 워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가주 목사예요. 남가주의 새들백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새들백 처치를 지금도 섬기는 목사님이십니다. 릭 워렌 목사님. 아주 성경을 정통하게 잘 아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아주 쉽고 분명하게 전달해 주는데 탁월한 은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금요 제자 훈련에 쭉 한국 제자 훈련의 대표 자격인 오카는 목사님 교재를 사용을 했고 이제는 미국 제자 훈련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신 릭 워렌 목사님 우리 교재를 사용하게 될 텐데 이 The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이 몇 년 전에 나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3천만 권이 팔렸다고 해요. 이 한 300만 권도 대단한 초대형 베스트셀러인데 3천만 권이 팔렸으니 뭐 아주 정말 대단한 그야말로 슈퍼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가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우리 교재를 공부해 나가면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Purpose driven이란 말은 말 그대로 목적에 의해서 이끌리는 또 목적이 이끄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 교재는 시리즈입니다. 네 권으로 되어 있어요. 맨 뒷면을 보세요. 이 첫 표지 말고 맨 뒷면에 보시면 The Purpose Driven Curriculum 해서 목적이 이끄는 양육이라는 제목 하에 네 권으로 되어 있어요. 네 권. 뭐 101, 101 하여튼 그렇게 번호는 붙였습니다만 1권 참여 나의 영적 가족, 2권 성장 나의 영적 성숙, 3권 사역 나의 형상 발견, 4권 사명 나의 인생 사명. 그래서 이러한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 나가게 됩니다. 아쉽게도 오늘과 다음까지 1과와 2과를 공부하고 이제 방학에 들어갔다가 내년 3월에 금요 제자 훈련이 재개가 되면서 내년 3, 4, 5, 6 내년 상반기 금요 제자 훈련 통해서 이 시리즈를 전체 마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이 1권의 첫 두 과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받으신 교재 한번 펴보세요. 펴보시면 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101 과정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재입니다. 그 아래 좀 칼라로 돼 있는 그 네모 안에 있는 것 보시면 101 과정의 기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것이 전체 주제절이 된다 하는 거죠. 이 일권의 주제절.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말이 뭐죠? 가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핵심 진리들 1, 2, 3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교회는 영적 무엇입니다. 뭘 것 같습니까? 가족입니다. 2번, 하나님은 내가 영적 가족인 교회의 한 뭐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뭘까요? 식구, 지체. 3번, 영적 가족인 교회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고아겠죠. 3, 101 과정의 목표, 나 자신을 무엇과 무엇에 헌신하는 것. 뭘까요? 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쓰고 싶은데 와가 돼 있으니까 아마 아닐 것 같다. 뭐가 되겠어요? 그리스도 와. 그 다음에 영적인 가족인 무엇에 헌신하는 것? 교회에 헌신하는 것.
그렇게 간략하게 1권의 흐름을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권에는 1장, 2장, 3장, 4장, 4장 즉 4과로 되어 있는데 오늘 공부할 1장은 우리 구원 4가지 주제입니다. 4가지 소주제가 나오는데 첫째,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2번, 무엇이 문제입니까? 3번, 무엇이 해결책입니까? 4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를 봐주세요. 10페이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 한평생을 삽니다. 사람들은 왜 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해를 거듭해 생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물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과연 왜 나는 이 세상에 던져진 것일까? 과연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 내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의미,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은 은퇴하셔서 계시지만 이제 김진홍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그렇게 철학도, 계명대 철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철학도로서 이 왜라는 질문을 탐구하다가 아무래도 신학교 들어가야 대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장신대를 갔어요. 70년대 초반이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신학교 들어가기가 아주 뭐 지원하면 일단 합격. 근데 신학교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는 신학 말 그대로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최고의 학문이라고 생각해서 가봤더니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겠구나. 기독교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 성장했던 분인데 그래가지고 원효대사처럼 인생의 밑바닥 삶의 현장에서 돌을 깨우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스케기 통을 짊어매고 아마 대구 이골목 저골목을 다니면서 한여름에 너무 무더워가지고 이렇게 담벼락 그늘에 이렇게 쉬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한 엿장수가 리아카를 끌고 자기도 무더위를 피해서 이 그늘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이데거의 존재하무라는 독일 원소가 그 리아카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아주 고물을 사다가 엿을 주고 이 독일어 원소를 사들였나 보구나 싶어가지고 그 책 나한테 팔라고 그랬더니 내가 읽는 책인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아니 엿장수가 무슨 독일어 원소로 된 존재와 뭐 하이데거 책을 읽는가 싶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또 서울대 철학과 출신인데 이 사람도 자기도 삶의 현장에서 한번 진리를 한번 발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엿장수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의의가 투합해서 막걸리 잔을 서로 기울이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청년 김진홍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일 누가 나에게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존재의 목적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존재의 방식을 나에게 깨우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평생 그분의 머슴살이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다가 바로 그 주인을 만난 거지. 그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가, 왜에 대한 대답, 자기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존재의 방식을 발견하게 돼서 정말 주님의 종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왜라는 질문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발견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예 포기하고 그냥 서바이벌 모드로 살아가요. 생존, 하루하루 그야말로 연명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중간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누리는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위와 권력을 얻는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철학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이데거 말고 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카르트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말을 바꿔서 산다는 겁니까? 나는 쇼핑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정말 쇼핑하는 데서 인생의 희열과 만족을 얻으려 한다는 거예요. 쇼핑을 하면 정말 자기가 많은 돈을 번 것 같은 디스카운트를, 세일을 많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보람있게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이건 누가 말했을까요? 예? 제가 방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내 존재의 가치, 내 존재의 의미는 믿음으로 저 길을 발견해서 예수 믿고 예수님 따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여기에 나온 세 가지, 물건, 쾌락, 권위, 권력,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내 인생에 무엇을 깨닫는 것에서 옵니다. 자, 괄호넣기, 뭐가 될까요? 의미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뒤에 나오는 조사, 을하고 또 안 맞죠. 의미, 을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아, 의미보다도 더 다른 대답을 찾아봐야 되겠다. 받침이 있는 단어, 의미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목적, 목적. 여러분 같은 거죠. Purpose나 meaning, 결국은 목적과 의미. 그래서 이 책 전체의 제목이 바로 Purpose Driven Curriculum, 목적이 이끄는 양육이라는 겁니다. 1번,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한번 괄호에 한번 넣어보세요. 좀 틀려도 좋으니까 조금 제가 들을 수 있도록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엇하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뭘까요? 예? 사랑.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대답을, 예? 그 밑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밑에 힌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힌트가 밑에 나온 말씀이 두 구절인데,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는 말씀과,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무엇해 주셔서가 나와요? 사랑해 주셔서. 그 두 구절을 비교해 보니까 공통 점이 된 키워드가 사랑 아닌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괄호넣기 대답을 내가 생각해봐도, 하나님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나를 로봇처럼 조종하기 위해서? 나를 도구처럼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수단가치가 아닌 목적가치,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서 이놈 잘 벌어가지고 앞으로 장사시켜서 내 노년에 물질의 공급을
이놈을 통해서 내가 한번 얻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자식 낳는 부모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자식은 수단 가치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2번,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 무엇을 즐기시며 만드신 세계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이 점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자, 걸어놓기 뭐가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 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예, 틀려도 좋으니까. 최인영 집사님, 이제는 이름을 불러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교제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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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셨대? 예? 아, 영감으로 하셨대. 영감으로. 야, 정말. 실력으로 하신 거예요? 시력으로 하신 거예요? 예? 눈치로 하신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이렇게 힌트를 잡아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것도 실력입니다. 시력도 실력이죠. 밑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라고 했습니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10장 10절. 외우기도 쉽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 뭐라고 한다고요? 누구는 짝장절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외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암송 구절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이제는 정말 대답을 잘 하시네요. 이제는 뭐 영감으로 대답을 하시는 건지 눈치로 대답을 하시는 건지 이제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따라서 창조하셨다고요?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The image of God입니다.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는 거예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했을 때 우리처럼 얼굴, 눈, 코, 귀, 사지팔다리 이런 신체의 모습, 육신적인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지성, 감성, 의지만이 아니라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다른 말로 하면 예배가 되겠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이 펫을 기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개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죠. 인간보다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케 되었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셨다. 이것이 fellowship, communion이라면 이 다스림이 바로 소위 말하는 dominion입니다. dominion. domination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connotation, 그 함의가 좋은 뜻이 아닙니다. 하나 dominion은 이것은 마치 권위주의와 권위가 다르잖아요. 권위는 좋은 것이지만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요. 마찬가지로 domination, 남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은 나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dominion, 지배권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을 따라 지으심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고 이제 소위 말하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을 때 우리에게 그 도미니언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3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우리 삶에 주신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큰 무엇을 얻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예? 뭐겠어요? 제가 잘 안 들리는데 괄호 넣기 한번 해보세요. 뭐겠습니까? 예, 능력과 힘. 그것도 좋은 educated 되겠습니다. 또 예, 행복입니다. 행복. 물론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행복이라는 것이 더 맞는 대답이 되는 이유는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 거기서 힌트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무엇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것일까요? 거기 뭐가 나와요? 행복이 나오니까 행복이. 예. 그래서 괄호넣기에 다음과 같은 큰 행복을 얻습니다. 한번 그 내용 몇 가지입니까 전부? 아홉 가지 아니에요? 아홉 가지 내용을 한번 잠깐이라도 음미해 보세요. 청결한 양심, 우리가 연약할 때 도우심, 확신에 찬 삶, 능력과 힘, 자유, 생명과 평안, 목적, 안전, 충족.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면 정말 그것은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번 제목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다섯 가지 그 항목이 나오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를 한 마디로 한 단어로 여러분 대답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가 문제죠? 죄. 죄가 문제죠. 1번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들을 무시하고 자기 삶에 무엇이 되려는 타고난 욕망을 가지고 삽니다. 괄호넣기 뭐겠습니까? 주인이죠. 주인.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것을 찾아라. 너 자신 일부터 챙겨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것이 너를 기분 좋게 하거든 그냥 해버려라. 내 삶은 결국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발견하지도 누리지도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2번 성경은 이런 인생 자세를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죄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죄가 무슨 crime,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 사기죄. 우리는 죄하면 그것을 먼저 떠올리지만 성경은 보다 더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죄의 뿌리 지금 말한 여러 가지 죄목들은 크라임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크라임이 아니라 뭡니까? 성경 영어로 뭐라고 하죠? 죄를
sin이라고 하죠. 근데 죄의 핵심은 뭐라고요? sin 안에 뭐가 있어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I, 나. 인간의 자기 중심성, 인간이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려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의 문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만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는 그런 지향성, 그런 자세를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한다. 그것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다 싶이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상태에 사는 것이다 하는 거죠. 3번,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분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 이사야 59장 2절. 거기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자주 들었던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그 귀가 둔하여 너희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가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대한 간격, 괴리, 갭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대한 캐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서 4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이것이 우리 삶의 각 영역, 즉 결혼, 직업, 인간관계, 돈 사용 등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문제에 봉착할 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인데, 그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온갖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가 되니까 결혼 생활에도 불화가 생기고, 직업, 인간관계, 돈 사용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죠. 5번, 우리는 우리 각자의 진정한 필요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종종 다음과 같은 잘못된 생각들을 품은 채 그분에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내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나도 기독교인이다. 소위 말하는 무슨 신앙이라고요? 모태신앙. 과연 어머니가 기독교인이면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식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밝히 보여줍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이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죠. 무엇을 믿으나 상관없다. 그저 신실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산 정상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정상에만 도달하면 되는 거지 꼭 the way, 유일한 한 길만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먼저 나의 나쁜 습관들을 정리해보겠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고야 말겠다. 나는 먼저 종교적인 사람이 된 후에 교회에 나가보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무엇이 해결책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약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꼭 오시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2번,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자신에게 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3번, 예수님께서는 괄호넣기 당신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참고 구절을 보시고 한번 괄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그 구절의 근거에서 한번 괄호넣기를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괄호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뭘까요? 예? 은혜로, 십자가로, 선물로, 그런 대답이 가능하겠죠. 4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못하시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 각자가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괄호넣기 뭘까요? 그 밑에 나온 두 구절을 통해서 한번 대답을 발견해 보세요. 뭐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 이제는 뭐 대답을 잘 발견하시네요.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5번, 다음 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행하셔야 할 부분을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6번,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자신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거대한 간격이 생긴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 우리 거대한 간격이 생긴 것은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죄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가는 우리 실존 자체가 죄 때문이었는데,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거기에는 의미도 행복도 없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인간이 많은 시도들을 했다는 거예요. 뭐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수양을 하고 고행을 하고 종교를 만들고 이런 모든 도모가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무엇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까? 무엇을? 십자가를. 그러니까 이 거대한 간격을 메꿀 수 있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십자가. 십자가 아닌 것 같습니까? 제 그림이 아무리 평면적인 화풍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십자가로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거대한 간격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브리지해 주셨다. 다리를 놓아주셨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4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자, 여기에 네 가지 괄호넣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한번 그 밑에 나온 힌트를 통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1번 뭘까요? 예? 예, 회개 혹은 자백이 되겠죠. 회개, 자백.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는 말 가운데서 또 리코린 목사님이 간단한 설명,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첫절에 모시지 못했던 사실을 고백하고, 이 고백이 자백이죠. 당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1번, 그래서 자백하십시오. 2번, 뭘까요? 2번, 괄호넣기 밑에 있는 내용 힌트를 참조하셔서 대답을 해보세요. 뭐겠습니까? 믿으십시오. 믿으까지만 쓰세요. 믿으. 믿으십까지만 쓰시면 뭐가 돼? 믿으십십이 되니까 믿으까지만 쓰세요. 3번 괄호넣기 뭐겠습니까? 예? 뭐겠어요? 받아들이까지만 쓰세요. 받아들이십시오. 4번 뭐겠습니까? 4번은 여러분이 대답을 발견하실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4번. 자, 누구나 하여튼 대답을 찾으신 분은 용감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4번. 예? 영접 발견하신 분들이 좀 계시네요. 영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모태신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났다는 것은 태어났다는 걸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라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 의미,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죄 문제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발견치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서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방황을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죠. 나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과 삶 속에 영접해 드릴 때, 영접이라는 말이 뭐예요? 영접. 손님이 찾아와 가지고 밖에서 노크를 할 때 그분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고 문전 박대하지 않고 들어오세요 라고 자기 집안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게 영접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모셔드릴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옆에 기도문이 나와 있죠. 이제 당신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헌신의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삶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영접 기도를 드려서 뭐 꼭 이 기도 문구여야만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 여러분 각자가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에서 어느 순간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의 기도로 삼아서 우리가 한번 이 기도문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자, 고마우신 예수님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저와 함께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로 삼아서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고마우신 예수님, 저를 창조하시고 또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행자지하여 제 마음대로 길을 갔을 때에도 저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십자가의 사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부터 저는 제가 깨닫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저희 삶 가운데로 오셔서 제 안에서부터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저는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자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밑에 나오는 성경 구절 누구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초보 그러나 근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확실할 때 여러 다른 응용이 가능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라서 금년에 다음 주는 금요 제자 훈련만 하고 찬양 기도회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 개근상 시상을 하겠고 성경 공부가 끝난 다음에 친교실에 가셔서 함께 우리 종강 파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교재 첫과를 공부하면서 제 인생의 의미, 목적이 무엇인지, 과연 어디에 행복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제 마음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이제는 돌아와 방황을 그치고 나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면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목적과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